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TV입니다. 물보자는 천마 꽃을 보기 위해서, 이제는 천마 꽃대가 아니고 이제 꽃을 보기 위해서 나온 거죠. 이렇게 한번 산으로 나와봤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영상 보시면서 천마 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천마 꽃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제 뭐 꽃대만 쭉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살펴보셔야 되는데, 여기 또 보니까 하나가 벌써 꽃이 다 졌지요. 져서 이렇게 꽃이 다 졌네요. 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그 중에서는 그 풀 중에서 쭉 올라왔지요. 그런데 완전히 졌네요. 이런 데가 내년에 또 대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꽃을 오늘 보러 왔기 때문에 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건 뭐 시방이 다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이런 건 하여튼 그렇고 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천막 꽃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또 구강자리를 만들 겸 산행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천막꽃이 하나 보이는데 벌써 졌네요. 그게 보이시죠? 이게 지금 천막꽃대죠. 그런데 벌써 이렇게 졌습니다. 참 이게 천천만데요. 그런데 이제 그 보통 우리 이제 그 천마 얘기를 하면 청천마, 홍천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녹천마도 있다고 이제 하죠. 그러나 보통 부르는 게 청천마, 홍천마를 부르는데요. 아, 저기 또 하나 있네. 아, 저기는 꽃이 지금 개화 직전이네. 보기 좋습니다.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찾아다닌 건데요. 꽃이 노랗게 이렇게 피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지금 아직 완전 개화가 된 건 아니고요. 이것은 벌써 졌죠. 이렇게 참 멋집니다. 저 위에 거는 아직 노랗게 개화가 안 됐고 이거는 개화가 된 그런 모습입니다. 참 이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날은 덥고 그러나 이 꽃을 하나 영상을 찍기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리고 또 이렇게 찾아다녔는지, 하여튼 못하겠던 간에 이렇게 구강자리를 하나 또 만들게 돼서 또 이런 좋은 영상을 찍게 돼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이건 아직 개화가 덜 된 거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개화가 이제 덜 된 모습이고, 이것은 이제 진 모습이죠. 거의 틀린 점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채진을 할 수가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 이제 막 꺾지 않고 꺾어서 제가 이제 잘 묻어두는데요. 포자가 날릴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꽃 한 몽우리에 2만 개에서 3만 개 이상의 그 포자가 날린다고 하죠. 그러나 0.1%가 그 수정이 된다고 해요. 그럼 한 30개 정도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요거하고 저거하고 두 개면 이제 뭐 평균치죠. 그러면 한 60개 정도의 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가 또 금방 잘 찾아보면서 좋은 영상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막꽃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막꽃 보기가 그래 쉽지가 않네요. 또 뭐 많이 있는 데는 가면 뭐 여태꾼들이 이제 다녔기 때문에 천막꽃은 볼 수가 없고요. 또 이렇게 개척 산행을 해야지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천막꽃이 하나 보입니다. 아, 참 멋집니다. 여기 보세요. 아, 이렇게 노란 천막꽃이 보입니다. 아주 멋집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다니는 건데요.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천막꽃 자세히 못 보셨으면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쭉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산행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척 산행은 이럴 때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멋집니다. 아, 오늘도 이제 이렇게 천막 산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나 뭐 여러 개 보진 못했지만 오늘도 한 5분대 또 정찰 산행해서 무언가를 만들었다. 다행이라고 이제 또 생각하면서요. 또 오늘도 2군데 마련했으니까 다음에는 큰 도움이 되겠죠.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혹시 힐링은 되셨습니까?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그리고 새로운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힐링 큐브였습니다.